반갑습니다. 네, 32 카운티의 포월 댄스 비기너 레벨이에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을 오른발 앞쪽으로 살짝 크로스해서 히치하실게요. 자, 히치한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히치. 두 번째 섹션, 히치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히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히치. 히치한 오른발, 백런, 왼발 리커버, 피봇 2분의 1 턴, 6시로 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섹션. 자, 오른발 락스텝 터치인데, 오른발 포워드로 시작하지만, 몸은 왼쪽을 쳐다보실 거예요. 그래서 스텝, 비하인드, 스텝, 터치. 반대로, 왼발 포워드 스텝 할 때, 상체는 오른쪽을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스텝, 비하인드, 스텝, 터치. 마지막 섹션, 피봇 4분의 1턴, 왼쪽으로 4분의 1턴에서 오른발 크로스, 홀드. 자, 힌지 2분의 1턴, 오른쪽 어깨로 4분의 1턴, 왼발 백스텝.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후릭과 훅의 모양이 조금 다른 걸 설명드릴게요. 후릭은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바로 접어서 이렇게 발끝을 흔들어주는 것은 후릭인데, 여기서 백훅은 그대로 크로스 모양의 대개에서, 네, 왼발의 종아리 뒤에 오른발의 정강이가 이렇게 대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거는 백훅이에요. 자, 그래서 후릭은 그대로 접고 훅은 크로스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네, 요거를 표현하면 조금 춤추는데 편하실 거예요. 자, 카운트로 설명드려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